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영적 전쟁과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욥기 1장의 말씀을 통해 경건한 욥,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소개되었던 욥에게 찾아왔던 시련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모든 시련이 어떻게 해서 왔다고 했습니까? 사탄이 시기심을 가짐으로써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죽고 종들과 그리고 키우던 가축들도 다 죽고 본인마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가려워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긁어야 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있던 그가 아내로부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까? 사탄의 시기심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경건한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의 전형적인 모델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허락으로 되어진 일이지만 사탄이 역사를 하니까 경건한 그의 가정에도 엄청난 소용돌이가 몰아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주님과 깊은 연합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역사로 인해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욥은 이 고난의 과정을 잘 견디고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잘 회복해서 나중에는 욥기 42장 12절 말씀처럼 말년에는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얻게 되기도 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 고난은 변장된 축복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불평과 원망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은 들겠지만 그 고난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잘 견딘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욥의 고백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고난 속에서도 단련 잘 되면 순금처럼 나오게 될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더 큰 복을 누려받게 되죠. 주님과 연합한 상태를 잘 유지하게 되면은 사탄의 시기심도 극에 달하게 되겠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왕이 될 때 그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왕이 된 후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은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게 되죠? 고난이 닥칠 때 사울은 욥과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죠. 자신의 욕망과 사람들을 쫓아 행하게 되면서 그의 종말은 점점 비참해져 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왜 그런 결과가 초래된 걸까요?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울가의 멸망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울이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상은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여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말씀을 버림으로 영원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은 무엇과 연관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말씀과 연관되고 있죠.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말씀은 이처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하나님과 신자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말씀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사탄도 말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할 때에 어떤 부분으로 침투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말씀 생활을 통해 침투를 하게 되죠. 사실 이 부분은 아담과 하와의 약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확고히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것에 쐐기를 받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 갔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접근합니까? 창세기 3장 1절 중간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애매하게 접근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접근하니까 하와는 어떻게 답을 하죠?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답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는 담겨져 있지만은 자신의 생각이 너무 많이 담겨져서 그 의미가 많이 희석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은 하와의 말은 어떻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라고 변질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마귀는 이것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위에 확실히 서지 서 있느냐, 말씀 위에 확실히 서 있느냐, 서지 못하고 있느냐, 사탄은 이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위에 확실히 서 있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지 적당히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노리고 있다고요? 사탄이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흐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약한 것 중에 말씀 부분의 약한 것을 노리고 그 부분의 쇠기를 박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 함을 알 수가 있죠. 하와는 어떠했습니까? 말씀은 알고는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흐릿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사탄은 정확하게 그것을 보고 그것을 노렸던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탄이 어떤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본문 5절 6절을 보면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던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말씀을 이용할 줄 아는 교활한 자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마귀는 누굽니까? 아주 간교한 자입니다. 교활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의 아비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미혹하는 자로서 인간에게 살며시 다가와서 죄를 범하게 하고 멸망에 빠지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와서 말씀을 이용하여 넘어지게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에 굳건히 서야 하겠습니까? 말씀 위에 서지 말아야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둔 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고 있습니까?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귀의 시험에 주님은 어떤 말씀을 인용했죠? 4절에 나오는 주님의 답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입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필요하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에 주님이 답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기록되었으다. 같이 시작.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마귀의 시험에 주님의 답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탄아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처럼 주님은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영적 전쟁에서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이후에 보면은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성령의 금을 가지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바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살리는 것은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하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났어.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방법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아주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계획을 하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싸우고 있을까요? 많은 경우 이 마귀의 전략에 아무런 생각 없이 당하고만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어떤 부분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접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약한 부분을 통해서 접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말씀을 인용하면서 물리쳤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때 무엇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성령의 검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6장 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는 말씀의 중요성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될 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마귀는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잘해보려고 결심할 때 시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마귀는 달아나게 되고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유지하게 되면서 주님과의 연합을 더욱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끄심을 더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심각성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이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쁘다고 마귀가 쉬는 일은 없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무턱대고 대적하면 안 되겠죠. 말씀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하면서 악한 영이 완전히 그를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지만 신자에게는 말씀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겠죠?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성령의 금, 말씀으로 마귀의 간계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혹시 우리는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을 바쁜 가운데 혹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묵상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말씀 읽기를 다시 시작해 보기를 권유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마귀의 간계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합시다.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합시다. 그러면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의 절로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의 연합됨을 더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고는 이번 한 주에는 특별히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노력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혹 말씀 읽고 묵상하는...